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각 나라 최고가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Yes! 폴 세잔의 더 카드 플레이어스는 288만 밀리언 US 달러를 낙찰이 되어 프랑스 작가의 가장 비싼 그림이며 전체 순위 또한 3위입니다. 그리스 해운 거물인 게오르게 엠블리코스가 소장했던 작품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공개하기도 꺼리셨고 대화하기도 정말 싫어했었던 게오르게 엠블리코스가 죽기 직전인 2011년 말에 갑자기 이 그림을 팔았다고 합니다. 세잔이 인물이 이렇게 많이 넣어 그린 작품들도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카드놀이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실 전체 장면이 완성된 것으로는 두 사람이 들어간 버전과 세 사람이 들어간 버전을 합해 딱 5점 뿐이라고 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파리 오르세 미술관, 런던 코톨드 미술관, 필라델피아 반스재단 미술관에 한 점씩 있고 방금 말씀드린 해운 거물인 게오르그 엠빌리코스가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4월에 프라이빗 세일로 카타르 왕족이 구매를 하였는데요. 2014년 재개관하는 카타르 국립미술관에 전시를 하기 위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폴 세잔은 1939년에 출생을 하였고 1906년에 사망한 화가입니다. 20세기 미술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예술가 다 한 명을 꼽자면 많은 분들께서 피카소를 꼽으실 겁니다. 예술가들의 예술가였던 피카소도 유일하게 스승으로 삼은 화가가 바로 폴 세잔이었습니다. 피카소는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며 그 콧대 높았던 피카소가 세잔 앞에서는 겸손해졌었죠. 이렇게 대단한 세잔은 1895년부터 빛을 봤습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죠. 당시에 파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던 미술상 볼라르는 시골에 틀어박혀 묘한 그림을 그리는 무명 화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볼라르는 세잔의 그림을 직접 보자마자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세잔은 생애 첫 개인전을 그때 열었죠. 이때부터 세잔의 그림이 엄청 팔리기 시작했다네요. 사실 그의 대표 작품을 꼽으라면은 정물화로 사과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3대 사과를 꼽으면은 아담과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세잔의 사과라고 할 정도니까요. 사과의 구도와 색채가 불안정해 보이며 세잔 자신과 사과와의 감각적인 긴장 관계가 드러내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마치 사과 안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낸 느낌까지 들기도 하죠. 사과가 그의 대표작이니만큼 경매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 5월 13일 크리스티에서 59밀리언 US 달러에 낙찰된 작품도 바로 이 사과입니다. 그의 1위부터 5위까지 작품도 함께 감상하시죠. 게르하트 리히터의 추상화는 하나로 507억 원으로 독일 작가들 중에서 가장 비싼 작가이자 생존하는 작가들 중에서 데이비드 호크니와 함께 전 세계를 대표로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추상과 구상, 사진과 회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작가이기에 미술 작품에서도 취향이 있다고 하지만 그 취향들을 모두 사로잡는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보통 추상화를 볼 때 구상화를 잘 그리겠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피카소의 어린 시절에 그린 그림도 그랬지만 리히터의 구상은 거의 사진과 흡사하다고 느껴지네요. 게르하트 리히터는 1932년 생이시며 현대 미술가의 가장 교훈적인 표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히터의 대표작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에는 구상 사진 회화, 1966년 이후에는 극사실적인 풍경 사진화 및 기하학적인 추상 회화, 1971년에서 72년 사이에는 유명 사진 인물화, 1977년 이후에는 추상회화와 정물화 등을 많이 제작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오늘날 회화가 시도할 수 있는 확장의 끝을 보여줬고 정말 놀라운 점은 시기상 이 모든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옥션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가의 작품들은 주로 추상화로 좀 많이 몰려있는데요. 가을의 숲속에서 한 빛에 쏟아지는 신비스러운 느낌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니에서 리히터의 디아색 프린터인 케이지 제목의 6가지 작품으로 한 점당 6,000달러에 출품을 했으며 사인이 없었지만 멋진 도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현재 이 작품의 가격은 외국에서 4,500만원 선, 우리나라는 2,800만원 선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께서 상대적으로 이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기에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낮은 낙찰가를 보이고 있으며 하지만 원가격을 생각할 때 소장자들에게 리히터의 작품을
소장한다라는 그런 만족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정말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게라르트 리히터의 원화 기준 평균 가격은 30억 원으로 생존하는 작가분들 중에서도 가장 비싼 그런 분 중 한 분이시네요. 피카소의 RJ 연인들은 베터 간츠라는 사업자가 갤러리 루이스 레리스로부터 프라이빗 세일로 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92.8밀리언 US달러로 하나로 2천억이 넘는 엄청나게 비싼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55년작으로 외젠 들라크루아가 1834년에 그린 The Woman of RJ in Their Apartment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피카소가 존경했던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린 그런 작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세기 미술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예술가 다 한 명을 뽑자면은 많은 분들께서 피카소를 꼽으실 겁니다. 르네 마그리트, 살바토르 달리, 몬드리안, 잭슨 폴로, 바스키아 모두 현대 미술의 아이콘들이 한때 피카소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가 주도한 입체주의 화풍은 뉴턴의 사과만큼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명성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다 피카소로 알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는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가 라이벌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피카소와 마티스는 미국 유명 컬렉터인 거트루드 스타인을 두고 서로 경쟁의식을 불태웠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집을 보니 세잔, 고갱, 마티스, 피카소, 르누아르 등 작품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정도로 많은 예술인들과 소통을 즐기고 투자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피카소는 거트루드 스타인의 그 집 벽난로에 있는 마티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마티스 그림보다 더 멋진 그림을 그려 스타인에게 바쳤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둘 간의 사이가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은 피카소가 12살 더 많은 마티스의 화실에 종종 놀러 갔다고 하네요. 마티스는 미술에서 색을 해방시키고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서로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다르기도 했고 서로에게도 자신들에게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실제로 피카소는 마티스의 작품 일부를 차용해서 쓰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피카소가 화실에 놀러 갔다고 하면은 마티스는 또 아이디어 훔치러 갔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다라는 그런 재미난 일화도 있습니다. 그의 원화 기준 평균 낙찰가는 37억 원이며 1위부터 5위까지 작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관하셔서 피카소의 작품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